뽀뽀. 이거 여기 나눠봐. 야 좋다. 미세먼지만 하나만 맞췄네. 하! 하! 나 이제 뜬다. 그래도 드림칸 이겠습니까? 아! 네, 상추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녀석을 보여드릴 것인가? 청소기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냥 일반 청소기 아니고요. 스팀 청소기. 뿌뿌! 야, 침이 너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와, 상훈이 형 드디어 또 뭐 유료 광고 따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예, 한번 사봤습니다. 바로 카처 스팀 청소기 되겠습니다. 독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카처. 왜 갑자기 상훈이가 스팀 청소기를 가져왔느냐? 네, 이번에 또 이상훈 TV 뮤지엄이 이제 글로 이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청소기가 필요해. 근데 그 일반 청소기는 제가 또 요즘에 또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스팀 청소기가 없더라고요. 조금 알아보다 보니까 바로 요 친구가 뭔가 또 눈에 들어왔어요. 리뷰도 좀 좋고 해가지고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리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카처 보고 있나? 여기 유료 광고 다는 그날까지 나 진짜 열심히 할 겁니다. 자, 뭐 가격대는 17만 원대예요. 뭐 옷 컴팩트한 박스 사이즈 치고는 뭐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구성품을 꺼내보면요. 하! 자! 짜잔! 하, 본체 그리고 이 극세사 걸레가 하나 더 넣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연장 연결봉 두 개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바닥 노즐 그리고 핸드 노즐, 집중 분사 노즐, 파워 노즐과 원형 솔 뭐 이렇게도 들어가 있습니다. 컵 안 넣어주면 또 섭섭하겠죠. 네, 계량 컵까지 들어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본체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처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블랙 앤 화이트로 굉장히 뭐 깔끔합니다. 흰색 주전자 느낌이에요. 요거 약간 그죠? 돈데크만 느낌 좀 안 나나요? 몰라, 돈데크만 몰라요? 뭐지? 상추들은 아마 돈데크만 아실 겁니다, 그렇죠? 돈데기리기리, 돈데기리. 누가 압둘라래? 들었을 때 이 무게 1.6kg입니다. 휴대용이기 때문에 그래도 1.6kg면 가볍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가녀린 여성분들, 좀 약한 뭐 남성분들이 들기에는 조금은 뭐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무게입니다. 뭐 물까지 채우면 한 1.8kg까지 되는 거예요. 안전마개가 있어요. 아, 안전마개 안 열리네. 선을 꽂아놨어요. 네. 선을 꽂는 순간 여기 가열이 됩니다. 무선 스팀 청소기는 사실 뭐 만족할 만한 그런 리뷰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스팀 청소기는 유선을 써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유선이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요. 요즘에 뭐 무선 청소기들 많이 쓰시니까. 근데 그나마 조금의 위안은 뭐겠습니까? 줄이 길어. 줄이 4m입니다. 크게 뭐 불편함 없이 4m 요 반경에서 뭐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작 방법도 굉장히 간편하고 특별히 뭔가 공부해야 될 게 없습니다. 버튼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안전 락 버튼, 풀어주는 버튼, 그다음에 분산을 평소에는 락을 걸어 놔야 된다라는 거. 네, 그러면은 눌러도 안 나가죠. 노즐 교체할 때 쓰는 그냥 이제 풀림 버튼이에요. 근데 이게 가장 큰 단점이라면 단점인 게 이게 원래 가열 중이면 빨간 불로 됐다가 가열 완료되면 녹색 불 되고. 다시 물이 많이 딸면 다시 뭐 빨간불이나 주황불로 바뀌고 뭐 이래야 되는데 녹색불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전원이 들어왔다 나왔다 정도밖에 이제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녹색불 들어와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분사를 한번 해보고 안 따뜻한데? 그러니까 이게 불편한 거야. 봐봐, 녹색불이 들어왔는데도 이걸 하루 종일 꽂아놓고 내가 기다려야 되잖아. 지금 저희가 시작한 지 그래도 3분은 되지 않았나요? 그래도 그렇게 뜨겁진 않습니다. 이 내부 온도가 최대 180도까지 올라가고요. 분사 온도도 98도입니다. 손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진짜 위험합니다. 오, 따뜻해졌어, 따뜻해졌어. 느낌 납니다. 어떻게 쓰는지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기본으로 이제 바닥 같은 거 닦을 때 그죠? 이렇게 연결봉을 두 개를 이용을 하고 걸레를 꽂은 상태에서 바닥 노즐을 이용을 해주면 흔히 사용하는 네, 그 청소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시면 되는 겁니다. 뭐 요거는 뭐 가장 기본 구성인 것 같고요. 이렇게 핸드 노즐을 끼우시고 네, 소파나 네, 유리를 이렇게 닦으시면 되겠습니다. 찌든때 같은 거 이제 청소를 해야 된다. 그럼 이제 집중 분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호스를 꽂아주고요. 이렇게 집중 분사 노즐을 꽂고 여기에 또 파워 노즐을 꽂아주면 시원하게 네, 찌든 때를 청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핸드 노즐이 가장 간편하긴 한데 사실 이제 요거도 1.8kg라고 무거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추천하느냐, 스팀 연장 호스를 기본적으로 꽂아 놓으시고
여기에 얘를 이제 호환을 시켜 다 호환이 돼요. 얘는 그냥 바닥에 놓거나 들고 얘를 움직여주면 훨씬 네 이렇게 뭐 손이 조금은 이제 덜 아프다. 얼만큼 청소가 잘 되는지를 또 여러분께 또 보여드려야 되겠죠. 정말 다들 내 사인 받고 싶어서 지금 난리 나신 분들 여러분들 보세요. 사인도 보시면서 대리만족하세요. 어, 내 사인 아닌데 이거? 뭐지? 구독! 자식들아! 좋아요 좀 눌러. 이거 왜 요즘에 좋아요 안 누르고 도망가냐. 좋아요까지 눌러라! 조금 기다려볼게요. 아 왜냐면 나는 이게 완전 말라 비틀어 놓고 그러고 해야 이게 찌든 때를 사실 하는 거니까 그죠? 어 지금 아예 안 묻어 나와요. 그죠? 자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디 17만 원이 헛되지 않길 바라며 락을 풀고요. 들어갑니다. 이거 연결하는 거 야 좋다. 야 큰일 났다. 야 뭐가 쉬워져? 여기 팔아야 되겠는데 당근마켓을? 어떻게? 와 씨.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들 어디 가요? 미안합니다. 당근. 스팀으로 유성을 지울 수는 없어요. 갑자기 조금 무리했던 것 같고 아세톤으로 지우겠습니다. 이거는 예 뭐 어떻게든 한번 해볼게요. 얘 벌써 물을 다 썼나?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썼으면 또 물을 채우면 됩니다. 물을 채우고 또 5분 기다리시면 되는데 단순히 5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좀 안전하게 네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니잖아. 아씨 코드를 뽑고 기다립니다. A few moments later. 찌든 때나 이런 거는 잘 지워지겠죠. 자 그러면 찌든 때 한번 지우는 시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을 위해서 한 3일 그냥 이렇게 뒀습니다. 찌든 때들 한번 닦아볼게요. 아 충전! 짠짠짠짠. 오 깔끔해. 와 진짜 휴대성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200ml 진짜 금방 쓰네요. 자 오늘 촬영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왜냐 또 찌든 때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또 얘를 식혀야 됩니다. 식히는데 15분 이상 걸리고요. 다시 물을 넣고 전원을 꽂으면 또 들어오는데 아, 매뉴얼상 뭐 3-4분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한 10분 정도가 더 돼야 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너무 이제 작고 휴대하기는 좋지만 추천을 드리기는 조금 애매하다. 하지만 조금 나는 짧고 굵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추천을 드리고요. 요거 말고 노란색으로 유선 진공 청소기처럼 생긴 카처사의 스팀 청소기가 있습니다. 네, 물 들어가는 용량도 많고 네, 바닥에 이제 굴려가면서 쓸 수 있어서 오히려 조금 이제 스팀 청소 제대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거 구입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자, 결론은 스팀은 강력하다.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고 용량이 너무 작다. 뭔가 독일의 기술력을 배웠다기보다는 독일인의 인내력을 배웠습니다. 예, 큰 거 사세요. 예. 그냥 제가 간단하게 쓰고 당근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얘도 당근에 올려야 되고 얘도 당근에 올려야 되고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